박사님 안녕하세요. 여기서부터 찍는 거예요? 일단 제가 안녕하세요. 들고 아무 말 없이 가고 계세요? 네, 아직 카메라 안 들였잖아요. 저는 인원 여권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미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공보관실에서 촬영이 있어요. 아, 뭔 촬영? 김미희의 하루. 김미희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야? 아니, 그 미모로 됐다고. 오케이. 네. 오케이. 이제 이거 드릴게요. 이걸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. 잘해볼게요. 파이팅. 정은 언니. 안녕. 안녕. 손 한번 흔들어줘. 안녕. 과장님 안녕하세요.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안녕. 팀장님 안녕하세요. 오늘 촬영 중이에요. 직접 전산 자료는 10번에서 내시면 되시는데 3번 내실 거예요? 네, 고맙습니다. 근데 손님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. 한번 전산에 있는 척 봐서 내가 그거 전화해 볼 거야. 아니, 안녕하세요. 민한 여권과에 근무하는 김민한데요. 하루에 한번 은행에 돈 내러 가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간이에요. 사무실에서 거의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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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희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박수. 다시 직업을 구한다면 그래도 공무원을 한다. 아니면 일반 사기업에 취직한다. 창업을 한다? 만약에 다시 한다면 또 다른 삶도 한번 살아봐야죠.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본청 근무한다, 읍면동에 근무한다. 본청. 진주시 공무원, 광역시 공무원. 진주시. 진주시 공무원? 서울특별시 공무원. 진주시 공무원 한다면 진주시 공무원 하지 다른 시 공무원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. 일반 민원이 초과하는 것,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악성 민원을 5명 받는 것. 일반 민원이 초과하는 것, 악성 민원 한 명보다 초과하는 게 나아요. 합리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지만 그래서 문제를 키우는 팀장님. 절대적으로 민원인 편이지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팀장님. 문제를 해결해준 팀장님. 반말하는 민원인? 아니, 그럼 술 먹고 오신 민원인? 술 먹고 오신 민원인. 술 먹고 오신 민원인은 잘 달래면 네, 조용하세요. 근데 반말은 답이 없죠. 네. 다시 태어나면 결혼을 한다? 결혼 안 한다? 결혼해야죠. 네. 아, 너무 간단한데. 우리 주사님, 네. 자기를 이렇게 이 비교를 딱딱딱 해보니까 스스로 어떤 스타일인 것 같으세요? 저요? 진주에 대한 애정은 많은 사람이고 또 제가 저라서 아주 저에 대한 자존감도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결혼도 아주 좋아요. 여보 보고 있어, 사랑해. 근데 자기랑 결혼 안 할 수도 있어. 결혼을 한다고만 했어. 그래서 시장님 보신다. 시장님 보신다면 민원 업무가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여기 있는 민원실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본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. 꼭! 꼭! 그날 이후로 답변이 가신 거예요. 네. 소원이랑 사인으로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. 내가 텍스트 하고 왔어. 민원. 텍스트 하고 왔어 내가. 내 전화를 네 번 끊었어. 감히 내 전화를 네 번 끊었어. 내가 폭발시켜. 아니 장원준아 내가 네 번
말 이 얼산스 리몬식이나 아니 한 번 단위에 말 투 포 포 시키버리고 된 면직 면직을 면직 떠나가지고 사피어 수리 안 되고 내가 안 갈 거야. 진정 말고 민원 쪽으로 있나요? 민원 원래는 민원이 진정해. 개떼 같이 이것도 없으면서 아 너 이해 안 해. 당당해 내 사람은 신분증도 없어. 아 좀 개떼까지 몰려는 거야. 갔는데 왜 다 그지만 있어. 시청이 양아치면서 김미씨 빼고 나 오늘 일하는 거 찍으러 왔는데 괜찮아요? 아니, 관계없어. 나 나와도? No problem. 이거 찍혀도 문제 없어? No problem. 문제 없고 우리 혹시 문자 하는 거 살짝 왜 하는데 제가 이거 괜찮다는 소개 일단은 전제 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것도 없이 금방 이게 잘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부담하네. 안 됐으면 내가 전화를 줄게요. 아니 주시고 나 갈 거예요. 가실 거예요? 오케이 오케이 접수 좀 주시고 아이고 리얼이 폭파시킬 거야. 많이 컸다. 아이고 야 나도 꼭 하라고 얘기할게요. 갈게요. 잘 가요. 안 풀어요. 아, 안 풀어. 절대 안 풀어. 주사님 저 미희예요. 딴 게 아니고 공식 오셨는데 그 또 대중교통팀에 가셨는데 이거 공무원증 안 했나 봐. 아주 꼭 본인이 가시겠다네. 내가 잘 전달했다고 했는데. 어떡해. 이런 민원인 오시면 그 응대하는 노하우가 있나요?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존중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,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. 정리합니다. 정보 보안을 위해서 파퇴하러 갑니다. 파퇴를 하고 이거 2년 뒤에 다시 오시면 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 뒤에 와주세요. 가방을 싸요. 백팩이 최고죠. 이렇게 해야 되겠다. 퇴근합니다. 드디어 오늘 하루가 끝났어요. 오늘은 평소보다 민원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대신 수요일은 저희 9시까지 야간 민원 창구 운영하고 있거든요.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. 안녕. 2년 후에 오시면 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2년 후에 만나요. 저 진짜 퇴근해요. 이제 따라오지 마. 따라오지 마. 안녕. 네, 들어가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안녕. 안녕.